안녕하세요. 네. 2022년 10월 7일 금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저녁을 지금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열라면하고 진라면 같이 끓여서 먹어볼게요. 아유, 우리 엄마는 저녁 안 드신대요. 드셨대. 엄마는 하루에 이제 두 번만 먹어도 된다고. 저는 라면 두 개. 아, 오늘 진짜 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냐. 아, 맵네.
계란 하나 먹어야겠다. 계란 하나 넣을까 말까? 계란 하나 먹어야지. 아니 그냥 먹어야겠다. 라면은 꼬들꼬들할 때 먹어야지 맛있어.
기간은 3년. 그 채무자가 이제 3년 전 3년 찍었어. 찍고 대충 다 찍은데 뭐야? 월급 부분에서 통장의 조각이 정신을 차이고 이거 고장 잘못하다가 3년 동안 그냥 뭐 얘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리, 와이, 제도 그것에 이상 가가지고 도대체 이 월급 부분은 저를 슬퍼한 월급 부분은 내일 봐야 되는 전혀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대로 수리 끝이 되었던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잠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날이 밝았는데 밝은 눈치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문화 중단이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보니까 완전히 노예 계약인 거예요. 3년 동안 황수하고 자기가 그 채무자 집에서 일한다 이거에 단 월급만 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그만 중과 어떻게 하던 계약 맞아서 내 말만 잘 들으면 땅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잘 될 것에 그러니까 그러신 그러면 월급을 옛날 말로 좀 통삭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통삭 월급은 자네가 어떻게 사인하고 지장 안 찍었길래 오늘 내가 테스트를 하겠네. 우리 집에 세 개의 돌절구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100분짜리 돌절구고 또 둘째 것은 20분짜리 돌절구고 세 번째 것은 300분짜리 돌절구인데 이것을 하나씩 들어보게나. 이것을 하나씩 들어보면 300분짜리가 제일 무거운데 제일 무거운 거를 급변하게 들고 일을 할수록 품상이 즉 세경이 한마디로 월급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남자 모습들은 100분짜리 돌절구를 태우는데 이 이쪽 모습은 300분짜리 돌절구를 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 채우다 보니까 이 육전이란 조명만 이 틈새만 홍수하고 같이 열심히 하면 일반 모습 6사람, 7사람 몫을 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6사람, 7사람의 몫을 할 것 같아요. 이야, 300분짜리 돌돌구를 하루로 듬뿍 넣다니 대단하다, 대단해. 자, 그러면 세경을 어떻게 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매달 줘야 되는데 9불째로 3년 있다가 월급을 줘야 했어. 3년 있다가 월급을 받으면 됩니까? 매달 일하고 받고 매달 일하고 월급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감이 그러면 자네는 5사람, 6사람 몫을 하니까 300번짜리 돌절구를 한 손으로 긁어보실 그런 장사니까 내가 3년 있다가 논 세마지기 하고 쌀 열선 그리고 내가 집이 100채인데 이 중에 좋은 집 한 채 주겠네 이러니까 비록 3년 있다 주는 거지만은 옆에 머슴들은 깜짝 놀란 거야. 다른 모습들은 이래를 거쳐 이래도 한평생 그것도 그 자식이 한평생 이래를 거쳐 이래도 월급 하여튼 이 기약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모습이 저는 저희 기약금을 미쳐도 필요 없고 그리고 세마지기에 돈도 필요 없고 화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단 나으리께서 저를 3년간 쓰신 것 같으면 그냥
치계 있지 않습니까? 또 치계 있지. 이 치계에 그냥 한 짐 가득 짐만 싣고 가게 해주십시오. 즉, 최부장님 집에, 어르신 집에 3년 동안 제가 무엇을 일할 테니까 3년 있다가 그냥 아무 짐이나 이 치계에 한 짐 가득 싣고 가게 해주십시오. 최부장님 마음속으로 틀리면 뼈에 바로 왔으면 이런 병신 같은 고래 기아들 같은 집을 받으면 돌려야 한대. 그까지 치기에 음식을 아무리 많이 실어봤자 변화되겠나 싶어서 뭘 한마디 뿐만 안 되는 것을 치기에 들어가 방송 못 주거잖아요. 방송 못 주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치기에 치기에 이 원하는 걸 실고하게 될게.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땄습니다. 요새 주시면 계약에다가 공정까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위에 수십 명의 모순들도 옆에서 목격자가 됐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다 보고 마음속으로 수수그리고 수수그리고 놀린 거예요. 중간으로 저 바보가 힘들었다. 차라리 3년 있다가 지하철에 노예에다가 밭에다가 그다음에 쌀에다가 이걸 받는다 하지. 그럼 제가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좋은 다 할 수 있어요. 좋은 집이 있으니까 저 바보 같은 게 지게 짐을 갖고 가봤자 얼마든 다 뽑혔나 이래가지고 계약서를 다 이제 국정원선이 갖고 있고 그때부터 육전총각을 육전원선이 돼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 하니까 작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그 만세꾼의 재산이 불어나게 되어서 이 채무자가 튼튼한 항소하고 그리고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을 하는 이 국정보수하고 정말 소불이부터 개불이부터 3년 동안 뭐 잠도 별로 안 자게 하고 거의 24시간 내에 20시간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3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3년이 딱 흘러가지고 최부자가 야, 있잖아, 네가 일을 너무 잘하니까 1년만 돼도 그러니까 그 만족분의 재산이 그 어마어마하게 들었거든. 그래서 3년에서 1년만 돼도 그럼 내가 니한테 주겠다는 그 재산 그대로 줄 거야. 대감님, 어르신, 저는 재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게 한 집만 가서 싣고 가게 해줄게. 약속만 줄게. 그리고 1년 이상 내가 오자고 여기서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머슴과 하인들이 막 수백 명이 모인 거예요. 과연 저 육전이란 머슴이 즉 육전이란 정각이 저 측에다가 뭐를 보내고 황소를 먹고 가지고 황소가 500개씩 한다 아닙니까? 아무리 장사라도 황소를 못 주고 하는데 그래서 쌀을 100가만 실어 갈까? 뭐를 주고 갈까? 그런데 어르신, 약속대로 지켜주십시오. 저는 이제 지게 한 짐 가득 싣고 가겠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이 집에 있는 건 네 마음대로. 그렇지만 국제 종각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만 최부자 마누라를 최부자 마누라를 탁 어깨에 짊어지고 지게 탁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젊은 처자가 아니고 나이 많은 할머니도 애칭에다 실고 가기 시작. 그리고 또 옆방을 하지만 최부자 아들 25살 아들을 지게다 다 짊어주고 그 최부자 마누라하고 최부자 아들하고 밧줄로 꽁꽁 묶듯이 집 묶듯이 밧줄로 꽁꽁 묶고 가는데 이제 치고 가려가니까 최부자 마누라랑 최부자 아들이 여보, 내 살려주세요. 아들이 아버지 내 살려주세요.
공정한 대학생을 보여주면서 아니 은신 자 3년 전에 와서 저랑 저랑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거든지 은신 집에 이 집에 한 집만 가르치고 가기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마님하고 그리고 아드님하고 저는 슬프 가릅니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너 살려주세요. 아들이 아버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들고 가니까 최부자 마누라랑 최부자 아들이랑 들고 가니까 완전 고대형 학급자 최부자 고소하다 생상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 집사람하고 아들 낳고 간다 하니까 학생 동생이 보여주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제가 이 공정한 게 기하한 게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타인들하고 무슨 거 수백 명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6천 종합까지 그러니까 최고자가 사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는 지금 소송을 하는 거예요. 소송을 그래서 이 사건이 그 마을에 광가에까지 알려진 거예요. 광가에 누가 있습니까? 사또가 있잖아요. 그 사또가 이제 판결을 재판관이 돼가지고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공정한 계약서를 갖고 그리고 입증 총각이 3년간 노동을 해가지고 그 집안의 재산을 엄청나게 저희가 만족한 집안의 재산을 엄청나게 키워 준 것을 동네 사람들한테 확인했고 그래서 그 왕가의 사토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부장은 약속대로 한집 가득한 시계진의 손님 최부자의 아내와 아들을 육전 총각이 들고 가게 하던가 그러니까 최부자가 들고 가라 했겠어요? 죽어도 안 되겠어요? 죽어도 안 되겠어요? 사또 제 마누라와 제 아들만큼 침착이 될 수 없습니다. 죽어도 그냥 못 죽니다. 그러니까 약속 파기 계약 파기가 되는가 국전 총각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즉 최부자의 아내와 아들을 데려가지 않는 대신에 최부자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국정 중요한 최부자의 아내와 아들만 직위에 짓고 가지만 됐어요. 그러니까 국정 중요한 뭐냐면 사또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최부자 만주권의 재산이 너무나 많고 많은 백성과 농민과 서민들의 피눈물을 지어짠 재산이기 때문에 이 재산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기란 거의 교환을 받은 집, 그리고 돈, 밥, 그리고 쌀, 이런 것들을 모두 가난에 사는 이서방, 때서를 먹고 있는 박서방, 그리고 정말 주방으로도 못 먹고 있는 최서방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이 집안의 재산 반을 이 마을 사람들 그리고 이 마을 1위를 연명하기 힘든 동네 어르신들께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진 사또가 뒤에 있는 사또가 여봐라 그러면 최부자의 아내와 아들을 그대로 하는 대신에 국전 총각의
싶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많은 것을 감하면 많은 것을 높아지려 할수록 나아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담아다가 채우자는 많은 것을 잃고 정말 자칫하고 있으면 아내와 자식까지 잃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말고 정진하고 필요해야 되고 천중의 말씀에 원한 적단 삼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한 건데 내 마음속에 욕심 성냄 버리서는 걸 제가 하여 주십시오. 감당치 만족심 중에서도 욕심이 취업이라는 것을 따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또 경제활동하는 부장들이 욕심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내철에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욕심을 조금씩 바짝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노출하는 사람들은 물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성공하는 노량 모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보시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세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세번이 되면 저희도 부셔또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또 돕고 육전 종합처럼 이렇게 지혜의 삶을 살 때 복을 받고 고민한 것이 돌고 있기 때문에 움켜쥐다고 꽉 한다고 돈이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때 악착같이 안목도 안 입고 안 쓰고 정말 최고자처럼 복하게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 돈을 죽었다 하더라도 아들, 딸이 죽을 거리는 돈이 나가야 돼. 평상시 때 애쓰는 삶을 가지고 웃음같이 가라니 줄래, 백화사도 줄래 다니면서 기도하고 내 마음도 기도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하면 반드시 좋아지고 술술 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동쪽으로 있는 나무는 언제나 것도 동쪽으로 떨어지고 서쪽으로 있는 나무는 언제나 것도 서쪽으로 떨어지고 부처님 쪽으로 그린 글자는 언제나 것도 부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다시 하십니다. 완전히 술술 부립니다. 아, 매워. 자, 여러분들이 재미있으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노력 없이 얻은 것은 결국 한순간에 불도품이 됩니다. 저번에 언급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인생 역전, 인생 한방을 생각하면서 예, 로또 복권을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복권을 사가지고 그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의 말로가 80%가 불행한 삶을 해고요. 로또 복권 1등에 30억 또 50억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막 300억 이렇게 당첨돼가지고 그 많은 회사를 받았고 왜 행복해지지 않고 말고가 더 되냐면 자신의 복권은 이만한데 재물은 이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그 그릇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스님과 같이 수련을 하면서 이 마음의 복권을 조금씩 조금씩 키우면서 복권이 하루에 그만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복권이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실 때는 복그릇을 탐내고 오셔야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축복과 행운과 지혜와 사랑과 힘과 재물을 말씀해 이 복그릇에 많이 담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재미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 초가집에 정말 거기서 기름 먹어야 되는데 한편이 있고
아, 맛있어. 다 먹었어요. 하나, 두 개. 아우, 맛있다. 지하자리 마음이 안 편하고 이것만 팔면 자기 가족들 평생 영등거리면서 편안하게 먹고 살 수가 있을 텐데 일주일 고민한 거예요. 잘 먹었습니다. 그럼 배로 근처리 생겼다 생각해보세요. 짠!